조갈대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17일 오전 7시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델라웨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 부양의 구상을 발표하면서 선거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 인수인계 작업을 못하게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종의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바이든 씨는 말을 할때 항상 조용조용하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는 내용은 아주 강경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과 공화당이 정부 이양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 우리가 협조하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다라는 말은, 협조하지 않으면은 코로나로 더 많은 사람이 죽을 테니까 거기 책임져라, 이런 이야기죠. 백신을 빨리 접종해야 하는데 3억 명에게 접종하는 엄청난 일을 자기 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1월 20일에 시작하면 늦어진다.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화당 의원들과도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나에게 매우 동정적이다. 이런 인수인계 방해 행위는 나를 괴롭힌다기보다는 창피한 일이 아닌가. 최대한 신속하게 협력하자. 트럼프가 좀더 마음을 밝게 가졌으면 한다. Mildly enlightened란 표현을 썼습니다. 바이든 당선자는 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다음 주 추수 감사절이 되면은 미국 사람들은 가족끼리 막 모입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10명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방역 대책을 강제하려는 일부 지사들에 대해서 트럼프 진영이 비판적인 데 대해서는 완전히 무책임한 짓을 하고 있다. 도대체 당신들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다른 인터뷰에서 이 선거 결과에 대한 승복을 거부하고 있는 트럼프에 대해서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대통령은 백악관의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때가 되면 나라를 자신보다 앞세우고 조용하게 나와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파우치란 분이 지금 한국어로 말하면 질병 관리본부 뭐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인데, 본부장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트럼프 대통령은 몇달 동안 이 코로나 타스크포스 회의에 참석한 적도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측은 지금 20건 이상의 선거소송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개표를 중단시켜 달라 또는 개표 인정을 못하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단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60여일 남은 이 기간에 트럼프는 자기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하는지, 아프간 이라크에서 아직 준비가 안 되었는데도 이 군대를 줄이려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 군에서는 아프간 이라크에서 섣불리 감군을 하다가는, 특히 아프간에서 탈레반이 다시 권력을 잡게 된다 해가지고 경고를 보내는데, 트럼프는 어쨌든 외국에 나가 있는 군인을 줄여가지고 자기 인기를 유지하려는 그런 정책을 펴왔습니다. 공화당이 왜 이렇게 트럼프에게 끌려가느냐? 공화당이 왜 공식적으로 트럼프에게 이 정부 이양에 협조하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하면은, 공화당은 지금 트럼프에게 인질이 잡혀 있습니다. 공화당은 트럼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번에 7천만 표 이상 받았으니까 무시할 수가 없어요. 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치에서는 표가 되면은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비판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토마스 프리드먼 기자는 트럼프는 컬트 리더다. 공화당 정당이 아니다. 컬트 집단에 불과하다. 그래서 트럼프를 겁내고 있다라고 혹평을 했고,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 찰스 블로우는 트럼프를 절대 최악의 패배자다. The absolute worst loser라고 했습니다. Loser. Loser란 말은 트럼프가 가장 듣기 싫은 말이죠. 트럼프는 자기가 루즈가 된다는 것은 생각도 못하는 사람인데,
루즈가 되려고 하면 다른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원을 해가지고 그것을 피해 온 사람인데, 그래 놓고는 기업인으로서 결코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가장 위대한 기업인 것처럼 선전하는데, 이제 본인이 루즈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큰 차이로 졌습니다. 현재 표 차이가 한 550만 표 차이입니다. 그리고 선거인단 수에서는 306대 232입니다. 참패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워스트 루즈다. 사람이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거죠. 특히 정치에서는 졌을 때는 깨끗하게 승복함으로써 감동을 줍니다. 2008년에 존 맥케인이 오바마에게 졌을 때의 승복 연설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2000년에 알 고어와 부시가 법정으로 가서 한달 동안 다투다가 대법원이 5대4로 부시의 손을 들어주니까, 그날 알 고어가 자기의 승복 연설을 하는데, 그걸 제가 직접 듣고 아직도 아, 미국 정치가 이렇게 해서 멋지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트럼프는 The worst lose. 가장 최악의 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스포츠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길 때는 뭐 자동적으로 사람들이 근사하게 행동합니다만은 졌을 때 멋지게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스포츠는 결과에 승복하는 거죠. 승복. 지금 트럼프는 선거와 관련한 온갖 거짓말을 퍼뜨리고 트윗을 통해서 불복 시위 선동하고 부하들에게는 바이든에게 협조하지 마라 함으로써 이 방역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지금 새로 들어설 바이든과 트럼프 측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협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이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망자가 더 많이 생길 테니까 이거 책임지라는 거죠. 사망자가 지금 계속 하루에 1,000명 이상씩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1,000명 이상씩. 그리고 신규 확진자는 15만 명선입니다. 한 5만 명이 죽었어요. 이것은 1차 세계대전 때 죽은 사람 뭐두 배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화이자가 90%의 효과를 보는 백신을 개발했는데, 어제는 모데나라는 회사가 그보다 조금 더 높은 94.5%의 예방 효과가 있는 백신을 개발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걸 빨리 제약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허가를 빨리 해주고, 그 다음에 대량 생산을 해가지고 접종을 하는 거죠. 미국 사람만 접종할 게 아니라 지금 외국 사람들, 외국도 그 백신 살라고 좀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정부와 협조를 못하게 한다고 이겁니다. 그러니까 더 죽은 이 방역 실패로 더 죽는데 이 죽는 거는 당신이 책임져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또 못하게 하고 있는 게 대통령 당선자가 되면은 정보기관에서 데일리 브리핑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해가지고 CIA에서 정보를 이렇게 종합을 해가지고 매일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고를 해야 대통령 당선자가 준비가 된 상태에서 취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 전에 트럼프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바이든을 백악관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초청해가지고 인수인계를 지금부터 합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사람끼리 인수인계가 있어야 돼요. 이게 미국 정치의 한 전통입니다. 2016년에 힐러리에게 트럼프가 역전승한 이후에 오바마가 바로 트럼프를 백악관으로 초청해서 그런 인수인계를 시작을 했고, 당일 밤에 힐러리가 트럼프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 그걸 또다 우리가 2016년에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황당무계한 한국의 4.15 뭐 부정선거론보다도 훨씬 더 근거가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는데, 이게 미국 대통령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이런 사람을
미국 사람들이 뽑았다. 그 감정이 뭐냐? 특히 백인 중산층의 불만이 뭐냐 하는 것은 별도로 한번 우리가 고찰할 필요가 있지만은 어쨌든 이런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고 또 대통령이 된 트럼프는 하루에 10개 이상의 트위터를 날리는데 그 내용이 다 야비한 것이고 욕설이 섞여 있고 자기가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노력하던 마이클 코언이라는 변호사가 이제 바른말 하기 시작하니까 당장 쥐새끼라 그러면서 레트라고 조롱을 하고 어마어마한 양의 거짓말을 4년 동안 하루 24시간씩 퍼뜨리니까 그게 노출된 미국인들이 결국 그 정신이 오염돼 가지고 이제 미국 사람들이 머리에 들어가 있는 정보가 거짓 정보가 편향된 정보가 많고 그 바탕에서 트럼프가 부정선거라고 거짓말을 하니까 먹혀들고 그리고 공화당원이라는 사람의 70%가 트럼프가 부정선거로 졌다고 믿고 그러니까 70%가 속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사람이 30%라고 항상 개탄을 했는데 미국도 똑같은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이걸 뒷받침하는 게이 SNS라는 이 문명의 이기다. 문명의 이기가 아니라 문명의 흉기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내년 1월 20일에 대통령으로 취임할 사람은 트럼프가 아니고 바이든이죠. 감사합니다.